앞서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봤는데요. 목표를 향한 열정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장애인 체육은 2023년 바쁜 한 해를 준비하는데요. 8월에는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리고 10월에는 1년이 연기된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.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쏟아내는 선수들을 위해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